안녕하세요. 탱슈예요. 오늘은 처음으로 탱슈 뉴스. 제가 제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시크릿 모드라고 있어요. 객관적으로 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. 방선서를 쳐봤어요. 첫장 나오고 뭐 나오고 탱슈 TV가 1, 2, 3, 네 번째 나오는 다섯 번째는 드네요.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병원 진료 뒤 날아든 문자 차트 보고 남친 있으세요? 물어봤다. 개인정보 뒤져가지고 한 거잖아요. 내용은 이래요. 20대 여성이 대형 병원에서 접근한 겁니다. 공단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입니다. 지난달 말 22살 A씨는 최적인 전화 뭐 이런 건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댓글은 병원 대응이 미흡했다. 그럴 수도 있지. 그냥 뭐 불편하시면 전화번호 바꾸세요.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. 이 뉴스 기사에서는. 기사도 솔직히 100% 신뢰를 못하겠어가지고 요즘에 내가 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하면 됐을 것을 이렇게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차트 열어보는 것도 권한이 좀 있어요. 인증평가 받은 병원들은 권한이 또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못 봐요. 의사나 간호사만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성함이랑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정도는 볼 수 있단 말이죠. 악용화 상황이 좀 발생이 됐어요. 그러면 솔직히 제가 환자 입장이어도 좀 불쾌하고 좀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. 그럼 이 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 병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막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료 못 받죠. 어? 가면은 또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니까 체스트 피를 찍은 것 같아. 찍었는데 숨 들어 마시고 참으세요.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일상이니까 그냥 뭐 찍고 에? 가세요.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 엑스레이에 자기 흉부가 찍힌 거니까 좀 민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보고 또 유포시키면 어떡하지? 하면서 또 2차, 3차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젊은 방송사 선생님이 그 젊은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차트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일이 바쁘다고도 했지. 출근해서 유니폼을 입은 순간 나는 의료진이 되는 거니까 아니 평소에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착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려우면 소개팅을 받으세요. 솔직히 소개팅도 잘 안 되지만 최근에 35만 명이나 봤어요. SBS 뉴스를.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. 이런 진료 차트 보는 거나 속옷 탈의 안내할 때 진짜 조심스럽게 길게 60대까지도 나 할머니 아닌데 왜 날 이렇게 대하지? 예를 들면 좀 브라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좀 어느 선택을 제일 잘 해주시고 방선사로서 어떤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이런 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죠.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을 조사 후에 인사조치 시키겠다는데 되게 큰 병원 같은데 전 잘 몰라요. 잘 무슨 병원인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큰 병원 같은데 더 어렵게 들어갔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.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